Hadouken!목숨을 쉽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암호아르마시 스테이지로 게임을 시작해서 수레차를 탄 다음에 내리막길이 끝나면 수레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이곳에는 다른 모양을 가진 박쥐 한 마리가 존재하는데 해당 박쥐를 파괴하면 높은 확률로 1업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박쥐는 6.7에 나오는 배트맨48이라고 하네요. 롱맨X에서 개발자 테스트용으로 존재하는 암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실행하고 데모화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데모화면이 나오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패스워드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적힌 암호를 입력하면 암호가 틀렸다는 효과음이 들리지만 첫 번째 스테이지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개발자 암호가 좋은 이유는 암호 파츠를 제외하고 무기, 하트, 서브탱크를 모두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암호를 이용해서 파동권을 손쉽게 얻는 방법입니다. 먼저 화면에 적힌 암호를 입력하고 방향키를 아래로 누른 채로 LRX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파동권은 에너지가 풀로 가득 찬 상태에서 파동권 커맨드를 입력하면 발사가 됩니다. 파동권의 위력이 대단한 점은 대부분의 보스가 한 방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니? 롱맨 X2에서 적이 사라지는 버그를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헌터로 적을 공격해서 얼어버리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X버스터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있어야 할 적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헌터의 공격이 안 먹히는 적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롱맨 X2에서 승용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패스워드로 들어가서 해당 암호를 입력합니다. 커서를 네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두고 방향키를 아래로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누르고 L버튼, D버튼을 누른 채 마지막으로 I버튼을 누릅니다. 승용권도 에너지가 7대인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승용권 커맨드를 입력하면 괜히 생각나는 불꽃 승용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롱맨X의 게임 비비를 알아봤습니다. 파동권과 승용권을 사용하는 롱맨이 신선하고 재미있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